안녕하십니까. 스마일 웃음 강사 신승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웃음은 행복을 주는 열쇠라고 합니다. 어때요? 웃음이 그만큼 좋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 한번 세 번 삼창으로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박수 세 번 한번 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면서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 제가 오늘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유머예요.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남편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얼굴도 이쁘고 살림도 잘하니까 나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러고 할때요. 근데 마누라는 속으로 분명히 우리 신랑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랑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니까 이제 마누라는 분명히 금상첨화라고 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글쎄 살림 잘하고 예쁜 사람을 뭐라고 하지? 하니까 남편이 자화자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랬겠어요? 금자로 시작하는 거? 네 글자요? 네, 네 글자. 잘했어요. 신랑이 금시초문 그래더래요.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 금시초문 말고 뭐 있지? 아니 그러면 가대망상 그래더래요. 신랑이 금자로 시작하는 게 뭐야? 금자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상첨화인데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데 신랑은 처음에 하는 말이 아니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거죠. 다음에는 가대망상이야?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결국은 신랑은 금시초문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살짝 적어봤는데 잊어먹었어요. 저도 옛날에 저도 이런 유머를 잘했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막 바삐 살다 보니까 요것도 다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2021년 한 장의 달력이 남았죠. 네. 우리 마무리도 잘할 겸 제가 오늘 스팟을 달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김수사 쌤 한번 봐주세요.